반발, 예, 밀어가죠. 이때 끊어가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왜냐면 안 끊어가면 타이밍을 놓쳐서 못 끊어요. 도움이 된 건가요? 오늘은 맥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? 네, 그게 거기까지는 될 그런데 것 되는 같고 이게 거죠?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네. 지금 위로 잡으러 가는 게 됩니까? 날일자를 둔다면 여기요. 네. 옆으로 뭔가 붙이나요? 이곳을 붙여야겠네요. 백이 잡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? 잡아도 사실 지금 저는 이게 잘된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. 깔끔하게 처리되거든요. 근데 지금 잡는 게잘안 되지 않습니까? 보시죠. 이때 어떻게 두죠? 못 잡는 형태인데요. 그냥 잡혔는데요. 백이요. 일선으로 빠지는 수가 묘수였네요. 네, 그 귀의 뒷맛을 연계해서 술을 내지 않는 한은 위쪽에서 눌렸을 때 백이 괴롭습니다. 네. 여기요.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죠. 석점을 살리고서는 위로 눌려서 그때 가서는 이제 타이밍이 좀 늦으니까요. 아, 뒤로 받아요. 뚫리면 어떻게? 이 안에서 잡으러 가는 게 그게 일단 가능할까요? 설. 이게 귀가 살면 큰데요? 안 살려주면 안안 살려주는 것 될까요? 같아요. 지금 안 살려주는 네. 분위기죠? 한칸 뛰어서요. 예. 네. 근데 위쪽에 끊는 약점이 약간 있어서. 자체로 못 살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끊은 자리가 약점을, 있고, 네. 여기가 나와서 약점을 볼수 있기 때문에, 네, 지금 막아서 한번 물어보죠. 잡으러 올수 있느냐라고. 잡으러 가려면 네.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. 지금 백이 응수타진을 했습니다. 예, 들어갔고요. 막으면 바로 끊기는데요. 이게 있었네요. 백이 한 이건 점을 잡아도 못 처녀의 사니까. 구단이 못 봤을 것 같은데요? 이거는 못 봤어요. 늘어도 여기를 쌍입사수 받으면 어차피 흑이 이수를 살리는 순간에는 못 살아요. 네. 뭐 여기 한점 잡는 거는 더 말도 안 되고요. 이렇게 두고 여기가 이어지는 순간에 이 단수가 선수가 돼야 이 사활에 도움이 네, 되는데. 그렇죠. 지금은 안 돼요. 네. 뭐 어차피 넘어가기 때문에. 변산일 구단 이거 하나 준비하고 있었네요. 그러면 결정타 아닌가요? 자, 이렇게 막을 때 호구 쳐서 막는 게 아니라 이으면 되는 거죠. 네, 백이 먼저 찔렀어야 됩니까? 이수로요? 근데 이거를 뭐한칸 뛰는 거를 못 보니까 이건 뭐 아예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. 게다가 하변에 먹여치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흑은 걱정할 게 없어요. 지금 여기가 이제 단수 쳐서 잡는 것과 먹여치는 게 있어서 지금 네. 상황은 큰 문제 없고요. 사활과 연관돼서 뭔가 노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승부가 결정이 되네요. 지금 대책이 없어요. 백 입장에서 뭔가 수를 안 내면. 석점과 이것이 맞보기가 됐습니다. 뭐가 있습니까? 그냥 이어버리네요. 깔끔하네요. 흑두 점이 또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귀는 여전히 잡혀 있네요. 이 수가 이제 좀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
이렇게 단수치는 것이 확실하고 여기와 여기 단수가 확실하니까 살지만 않으면 살지만 못하면 이곳이 깔끔하다고 본 것입니다. 야, 이건 승부가 결정이 났네요.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변상일 선수 힘을 낼 때는 확실하게 내네요. 네, 지금 찬스가 왔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승부를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 네. 같습니다. 이수도 이제 두지 않고 여기만 잡아버리면 이 넉점을 끊기거나 아니면 이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환을 통해서 넉점을 살려놨어요. 이제 넉점은 끊기지가 않습니다. 이 하변 그리고 우하귀에서의 전투는 완벽한데요. 백이 느낌은 최소 10집은 손해본 것 같은데요. 10집 더 손해본 것 같습니다. 15집 손해본 것 같아요. 여기만 잡혔고 위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상황에서 흙은 또 좋은 자리에 와 있죠. 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다 막아도 괜찮죠? 속기전이 아니거든요. 2시간짜리인데 이런 부분전에서 승부가 나버리네요. 예. 아,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. 변상일 선수 32강전부터 난적을 만났는데 완승을 거두었어요.